안녕하세요, 신우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보케블러리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0단계 토플 보케블러리로 갈 거고요. 여기 있었던 것들 중에서 우리 뭐 하고 있었었냐면 접두사 가지고 단어 한꺼번에 외우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거 볼까? 한번 가볼까요? 오늘의 토픽은 분리 분산이에요. 분리, 분산. 나뉘어지고, 그리고 흩어뜨리고, 라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얘들이 막 날아가죠. 민들레가 막 날아가면서 분리되는 거. 어떤 것들이 보통 이런 접두사를 갖게 되냐면, D, C, this 같은 것들인데요. 자, DI는 divide, 둘로 나누다. 그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divide란 단어는 어떻게 생겼어요? D, I, V, I, D, E. 그죠? 그래서 DI가 가져가는 게 일단 둘로 쪼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SE도 둘로 쪼개는 건데, 약간 느낌은 달라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this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this하고 DI, 요두 가지는 this 자체가 DI에서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DI는 둘로 쪼개는 거라면, this가 들어가는 건 이제 좀 잘게 쪼개서 분산시키다라는 쪽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DI나 SE는 분리 쪽으로, 그 다음에 DIS는 분산 쪽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가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짠! 자, 이제 DI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었는데요. 둘로 나뉘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길이 나타났네요. 그죠? 둘로 나타나진 길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험 한번 들어보셨어요? The road not taken. 그죠?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two roads diverge in a yellow wood예요. 그러니까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개의 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까? 이렇게 보는 거에서 둘로 나뉘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볼수 있는 단어가 diverge. 그죠? 둘로 나뉘어지는 것에 대한 개념이고, 그래서 뜻은 갈라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길을 택해볼까요? 자, 보니까 이쪽 길이 사람들이 많이 안간것 같아서 이쪽 길로 한번 쓱 들어가 봅시다. 가면서 보니까 원근법에 의해서 길이 점점 줄어들죠. 자, diminish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 미니도 보이나요? 미니, 미니.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게 나눠서 점점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뜻은 감소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고, 시험에서 diminish가 들어가게 되면 동의어는 reduce라는 뜻으로 같이 잡히게 됩니다. 자, diminish, reduce, diminish, reduce, diminish, reduce. 됐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동의어를 같이 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었고, 조금 더 쉬운 단어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좀잘안 잊어버릴 만한 단어를 드리면, 뭐예요? divorce. 그죠? 그래서 우리 이혼이란 뜻으로 들어가는 divorce. 요것도 지금 서로 반지를 빼놨어요. 안타깝다. 그죠? 근데 원래 있었던 걸 둘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들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divorce 같은 경우는 동의어는 separation. 자, separation이란 요 단어도 여러분들이 둘로 나뉘어지다. 그래서 여기 이 SE라는 단어는 사실 이 SE라는 접두사를 여러분들이 둘로 나눈다라는 것으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혼,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외우시고, separate가 됐습니다. 자, 그 separate 같은 단어도 여러분들 그 스펠링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잘 헷갈리면 separate 이런 식으로 가서 외우셔도 괜찮아요. 자, separation이란 뜻으로 들어가게 되고, 둘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지문에서 주로 등장을 해주게 되냐면, 그죠? 가족에 대한 것들, 현대 가족에 대한 지문이 등장하게 되면 현대 가족의 핵가족화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나오기 좋은 단어가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요 diverge라는 단어는 갈라진다는 뜻만 받아주고, 동요는 아까 안 봤었죠? 무슨 뜻일까요? 둘로 나뉘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도 얘도 separate로 들어가게 돼서 둘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둘로 나뉘어지는 것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SE하고 DI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요걸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SE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둘로 나누는 건데요. 둘로 나눴을 때 그냥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아니라 둘로 나눠서 좀뚝 떨어뜨려 놓는 개념. 그래서 둘로 나눠서 뚝 떨어뜨리다. 요런 개념하고 같이 연결이 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또 다른 하나의 단어를 보시면 segregate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segregate 뭐죠? 그죠? 어떤 하나의 사람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떼서 저쪽에 격리를 시킬 때 이런 것들 많이 써주는 거여서 인종차별하면서 어떤 한 인종들을 다른 쪽으로 격리하다라고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간 단어가 segregate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고요. SE를 잘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거랑 연결되는 단어들도 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뭔가 봤더니 endocrine system이에요. endo라는 단어가 E-N-D-O, endo가 inside를 말해줘요. 그래서 내쪽, 내부, 내분비 시스템입니다 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glands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줘요.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gland라는 단어를 보실 거예요. gland, gland가 뭐죠? 분비선, 그죠? 분비선이니까 이 분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분비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분비를 해주는 거 원래 있었던 것에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secrete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주게 돼요. secrete, 그래서 분비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들어가지고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secrete이 등장하게 되면 뭐 어떤 지문에서 보통 나오냐면 땀이 분비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 신체에 대한 얘기들을 받아줄 때 일반적으로 신체에 대한 얘기들을 받아줄 때 가장 많이 나오게 되어서 내분비 시스템에서 뭔가가 뭐 땀이 나오든 아니면 거기서 호르몬이 나오든 간에 뭔가가 우리 몸에서 분비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때 secrete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물론 secrete 이렇게 발음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this라는 단어를 보는데요. this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i하고 같이 유래가 되는 거니까 의미는 비슷하지만 지금 그림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간에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좀 분산에 대한 개념. 조금 더 잘게 나눠줘서 그냥 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나누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distribute, distribute.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나눠주고 할당하고 분배하고 그쳐서 나눠주다 분배하다 일반적인 동의어로는 allocate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distribute, allocate, distribute, allocate, distribute 말해보세요. distribute, allocate. 그래서 요들이 전부 다 나눠주다 그 다음에 분배하다 물론 배분 이런 뜻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나눠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홀씨들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랑 같이 연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배하다라든가 흩어지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disseminate라는 단어를 먼저 드렸어요. disseminate. 이 disseminate, seminate 요거는 원래 어근 자체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씨 뿌릴 때 어떻게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릴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착 이렇게 흔들면서 쭉쭉 뿌리면서 가죠. 저는 이 단어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쭉 뿌리는 흩어뜨리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줘요. 그래서 disperse 이것도 역시 흩어뜨리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흩어뜨리다. 흩어뜨리다. 그러면 흩어뜨리다라는 거 단어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scatter. 그죠? 여기저기 흩어뜨리다. 그 다음에 spread. 널리 전파하다. 요 단어들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단어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this가 앞에 들어간 단어예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제가 그 TOEFL 가이던스라고 해서 적어드린 구문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적어드렸었냐면요. DIS가 들어갔던 것은 분리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특히 이렇게 많이 흩어뜨리는 것에 써주고 대부분의 단어들이 앞쪽에 this를 같이 가져가줘서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접두사 이용해서 DIS로 시작하는 것들만 선택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DIS가 붙으면 무슨 뜻이다? 분리하다. 예를 들자면 integrate라는 단어가 있었을 때 얘를 잘게 분리해서 나눠주다라고 하면 그죠? disintegrate가 될 테고 assemble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아서 만드는 거라고 하면 disassemble이라고 하면 또다시 나누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앞쪽에 dis 붙는 단어들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TOEFL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배적이고 세 번째는 만연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흩어뜨려요. 이게 왜 이런 뜻이 등장을 해주게 되냐면 자 보세요. 우리 TOEFL 지문에 나오려면 중요한 얘기여야지 TOEFL 지문에 등장하겠어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TOEFL에 나오겠어요?
그죠? 뭔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중요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이게 막 어떤 정보들이 흩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널리 퍼지다가 보니까 그 널리 퍼진 정보가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갖게 되면서 그것이 지배적인 띔이 되고 그렇게 지배적이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또 중요해지고 그래서 흩어뜨리고 만연하고 지배적이고 중요한 이런 것들이 TOEFL시험에서 거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시면 하루 갔었을 때 적어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D, C, this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셨는데요. 사실 뭐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더 많이 있기는 해요. 뭐 어떤 것들도 알려드리고 싶냐면 그 SE로 시작하는 뭐 Seclude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오늘 배웠었던 것만은 확실하게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만큼만 딱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단어들은 적어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다음 시간 또 볼 때까지 요거 공부해 놓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